우이산호 충돌 유류오염 사고 발생 다음 날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수 신덕마을을 방문했다. 95년에 이미 두 번의 대형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었던 이곳 주민들. 사고의 흔적이 모두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사고를 당한 것이다. 12년 만에 한 번 더 사고가 상속적으로 터져요. 똑같은 경유공량이 있어도 동해하고 인천으로 잘 안 터지는 얘기를 치니까 그 주무장관에서 예방이 우선 문제입니다. 예방이. GX 칼텍스가 지금도 해결 안 해줘요. 그래서 그게 대해서 좀... 제가 네, 지금 장관님께서 일정이 있어서 거기 가서 아니 일정이 있어서 여기서 증거 받아야지 왜 옆에 내가,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끼들고 내 말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유출된 원유는 약 11km까지 퍼졌지만 언론에 보도된 최초 유출량 추정치는 800m였다 1995년 발생한 시프린스호 사고 초기 700여 톤이라던 유출량은 결국 7배 많은 약 5,000톤으로 밝혀졌다 피해 주민들은 800m라는 최초 추정치를 들었을 때 19년 전 악몽이 떠올랐다고 한다. 시프린스 사건하고 거의 같습니다. 축소, 늑장 신고 이런 것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800m 그냥 드럼통 두 드럼통이에요. 이제 네 개. 네 드럼통인데 그걸로 어떻게 받아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사건을 지금 은폐하고 축소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에. 현장을 찾은 주무장관조차 사고 첫날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거 저거 냄새 때문에 저는 그게 선박끼리 부딪혀가지고 선박이 사고 보통 우리가 인명사고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명사고가 없었다는데 좀 안심을 했었고 처음에는 이렇게 많지 않다라고 제가 생각했고 우리 여기서 보고 올라올 때도 제가 그렇게까지 큰 그건 아니라고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해양수산부의 최초 보고서에 나와 있는 유출량 추정치는 약 1만 리터였다. 3일 후 태경이 발표한 유출량은 최초 추정치 800리터에 200배까지 늘어난다. 약 164km, 약 820드럼 가량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유출량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수사와 검정의 사정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여수 해경 수사관 40여 명이 GS 칼텍스 여수 공장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주, 해경은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일까? 7년 전 허베이 스피릿 원유 유출 사고의 악몽이 아직도 선한데 또다시 국민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시프린스호 사고 등 지난 20년 동안 4차례나 유조선 충돌 사고가 있었던 곳이라 그 충격은 더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큰 사건으로 확대된 것은 초기 상황을 둘러싼 축소와 은폐 의혹이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고 발생 18일째,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우이산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신덕마을 주민 김정기 씨. 지난 설날 아침, 코를 찌르는 독한 가스 냄새를 맡곤 무작정 배에 올랐다고 한다. 배를 타고 나온 지 10분, 마을 쪽으로 내려오는 기름띠를 발견했다. 그 당시는 우리가 기름피에 기름 타고 났다는 것도 모르고 순수하게 냄새가 독하게 나서 무슨 가스 냄새가 아픈 거 알 수 없었고 그래서 동네 시무에 나고 애들이 구토고 언제서 통장으로 나고 갔다 여기까지 오는지 올라와서 이거 와서 발견한 거지. 같은 시간 인근 마을의 장우종 씨도 심한 가스 냄새에 급히 바닷가로 나왔다고 한다. 저희가 현장에 여기에 도착했을 때는 기름이 유출해서 여기도 지금 까만 상태로 지금 계속 번져 나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너무 새콤해가지고 이 양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이 유출됐다고 생각을 했고 당시 장 씨의 눈에 들어왔다는 대형 유조선 사고 선박인 걸 직감하곤 사진 촬영을 시작했다고 한다. 기름이 많이 내리면 이렇게 떠오르거든 배가요. 그런데 그 배는 깔아진 상태에서 선수 머리에가 자국이 있고
또 애인색이 꾸꾸하는 걸 봤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아, 저 배가 직감적으로 뭔가 있다. 장 씨가 촬영한 선박은 충돌 사고를 내고 피항 중이던 16만 톤급 대형 유조선 우이산호였다. 지난달 31일 여수 GX칼텍스 원유 2부두. 길이 300m가 넘는 우이산호가 부두 구조물과 충돌한 뒤 송유관을 들이받았다. 선체에 밀려 송유관이 끊어졌고 원유와 나프타가 치솟았다. 통상적 접안과 달리 좌측으로 30도 꺾어 접안한 것이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선박이 충돌해 송유관에 기름이 유출된 건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사고 유형이었다. 해경은 도선사의 무리한 접안 시도가 사고 원인이었다고 발표했다. 여수항 도선사 지해 소속 도선사 2명이 조선하여 원유도 부도로 접안을 시도하던 중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않고 약 7노트 속력으로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하여 충돌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선사란 부두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승선에 안전한 길을 안내하는 선박 기술자다. 선박을 직접 조정하진 않지만 선장과 선원은 도선사의 안내에 따라 배를 운항한다. 도선사는 6천 톤 이상의 선박에서 5년 이상의 선장 경험을 쌓고 여러 과정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 전국을 통틀어 그 수는 243명에 불과하다. 취재진은 여수 도선사회에서 사고 선박에 승선했던 도선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도선사회 관계자는 사고 원인이 전적으로 도선사의 책임이라는 식의 언론 보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6일 보도된 사고 원인에 대한 기사다. 사고 선박이 예정 시간보다 약 1시간 일찍 도착했다는 내용이다. 도선사가 무리하게 운항 시간을 단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해가 한 시간을 빨리 하니까 그것이 있을 수는 불가능해요. 레스토랑에 나오면 가만히 보면 거기에 기대하는 거라고 해서 자기를 책임을 덮게 하겠다. 하는 그런 기대한 거는 전혀 전문가의 기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도선사가 승선에 접안을 하기까지 우이산호는 과속을 한 것일까? 전문가와 함께 운항 경로를 짚어보기로 했다. 사고 지점에서 약 25km 떨어진 곳, 선박에 타고 내리는 도선사들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배 옆면에 연결된 사다리를 이용해 배에 출입한다. 사고 당일이었던 1월 31일 오전 8시 18분, 이곳에서 두 명의 도선사가 승선한다. 이후 우이산호는 속도 제한이 없는 입항로를 따라 운항한다. 그리고 오동도 근처에서 11km에 걸친 속도 제한 구역을 지나게 된다. 우이산호와 같은 위험물 운반선은 속도 제한 구역에서 12노트, 시속 약 22km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9시 20분경 사고 지점에서 3km 떨어진 해안에서 예인선 6척의 접안 지원을 받는다. 그리고 9시 35분 7노트의 속도로 부두에 충돌한다. 그렇다면 GX칼텍스와 일부 언론의 문제 제기처럼 도선사 승선 지점부터 예인선 지원 지점까지 우이산호는 과속을 해서 약 1시간 일찍 도착한 것일까? 한 도선사는 이에 대해 과속은 없었다는 의견을 보냈다. 그렇게 오면은 거기까지 오면 한 1시간 15분, 20분 만에 부두 전방한 100m 전방에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지. 과속해야 돼. 빨리 왔다 그래요. 23노트 거리를 보면 어느 배차야 5분 차이밖에 안 납니다. 우리도 자동차 가지고 막 가려고 봐야 가서 5분 차이 나잖아요. 이거밖에 5분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이 도선사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우이산호를 지원했던 예인선 선장들을 만나려 했지만 모두 언론 노출을 꺼렸다. 사고 당일 우이산호의 운항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여수항에 드나드는 선박의 운항 정보를 관리하는 해양관제센터를 찾았다. 우이산호 사고를 최초로 신고한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는 GPS를 기반으로 선박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운항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었다. 화면 안에서 선박의 속도와 운항 방향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12.6이 속도네요. 그 웬 170.4 이건 뭔가요? 이건 이제 코스죠, 코스. 배가 그 항해하고 있는 속도, 그 코스입니다. 방향. 관제사들은 사고 당일 속도 제한 구역을 나갈 때까지 우이산호의 속도나 운항 경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한 시간을 단축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모르겠어. 그건 말이겠군요. 해경은 우이산호가 부두에 접안할 때 속도가 빨랐다고 발표했다. 원유도 부두로 접안을 시도하던 중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않고 약 7노트 속력으로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하여 충돌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선사회 관계자는 당시 우이산호가 접안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접안할 위치로 운항 중에 충돌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꾸 과속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그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부두에 들어간 게 아닌데 이걸 갖다 부두에 빨리 묻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배를 여기서 세워야 되는 입장인데 배가 밑으로 타버린 거야. 전방을 향해 운항하던 중 갑작스럽게 왼쪽으로 배가 쏠렸다는 것이다. 취재진이 찾아간 여수의 해운 회사들도 같은 의견이었다. 원하는 것은 최한 제일 속도 저희가 지금 산호선 멈춰가지고 이게 좀 안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빠르게 치러서 쭉 하고 있어요. 운항 중에 부지런히 하는 사고예요. 저만의 사고 아니고 기사를 잘 쓰게 되네요. 취재진은 GS칼텍스 부두에서 사고 현장을 목격한 배들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수소문에 나섰다. 그중 한 배의 선장과 연락이다. 접안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나도 그런 거지 아닌데 생각이 그래도 약간 좀 빠른 편이 됐죠. 과속이 아니었으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부두 바깥으로 와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코스를 잘 못 잡아서 안 접근하고 나중에 금방 난간을 들어가라 보네요. 여수 해경은 현재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충돌 원인을 분석 중이다. 마주오던 배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일어난 사고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보자. 충돌 당시 맞은편에서 컨테이너선이 오고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면서 생긴 사고라는 의혹인 것이다. 하지만 관제센터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단호하게 부정했다. 원상에는 그림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박과 이 선박의 위험성 인정자가 선박을 타신 분이거나 그 조사하신 분은 귀향합니다. 네.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그 배 때문에 배는 항로로 벗어난 상황에서 들어간 상황이었고 네. 이 배는 항로 따라서 나오는 선박이고 취재진과 동행해 우이산호의 항로를 짚어봤던 김영모 교수. 과속에 의한 접안을 사고 원인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한다. 도선사의 과실 여부도 가려야 하지만 선장과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도선사들은 본선의 성능을 잘 모릅니다. 다만 그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는 뿐이죠. 그래서 우이산호 아니라도 다른 어떤 선박이 그 항구에 처음 들어오더라도 도선사들은 본선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입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본선과 도선사 사이에서 가지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다라고 선 판단이 들고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우이산호에 승선했던 도선사와 통화할 수 있었다.
조선사는 취재 거부의 뜻을 보였다. 이제 저는 이제 사고 당사자니까 얘기를 좀 저희 뭐 저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하려고 드시고 지금 그 제가 조선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도선사. 설득 끝에 사고 당시의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이를 쉽게 뭐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든가 뭐 이런 특별한 그런 건설의 특성이 있으면 그것도 도선사한테 얘기를 했고 저는 이제 그걸 탐지가 타가지고 불과 1시간, 2시간 뭐 길어봐야 2시간이고 1시간 보통 정도에서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사실 이게 선장의 고지 의무라고 합니다. 선장의 고지 의무. 고지 의무를 충분히 이제 우리한테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선장이 뭐 그런 얘기를 뭐 해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선박이 가진 특성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주장이었다. 이 배가 왼쪽으로 좀 선이가 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걸 갖다가 충분히 알려줬더라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해상 기름 유출 사고의 99.9%는 인재라고 합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사건에서 얻어야 할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사고 시 주민에 대한 안전장치 문제입니다. 첫날부터 방제 작업에 나섰던 주민 중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사고 첫날 바닷가로 나가 피항 중인 우이산호를 촬영했던 장우종 씨. 다음 날 사고 지점을 살펴보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야, 방제 작업이 얼마나 됐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는데 계속 유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양이 줄어들질 않고 계속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또 우리 같은 또 회원이 여기 와서 같이 또 보고 똑같이 전날로 똑같이 렌즈를 당겨서 보니까 계속 유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당시 오후 2시경 촬영된 사고 지점의 모습이다. 끊어진 송유관에서 계속 원유가 흘러나오고 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수돗물을 꼭지를 잠그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았다는 데도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정말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분노를 느끼죠, 저희들은요. 저희 삶의 터전 아닙니까, 여기가. GS 칼텍스 측은 밸브를 잠근 뒤 추가적인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생긴 유출이라고 밝혔다. 지금 수량 이렇게 유출되고 있는 거는 지금 저희들 보수 작업하려면 완벽하게 지금 상황에서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요. 예. 냉탄작업 시작하면서 지금 한 두 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오후 4시 정도까지는 그 작업 다 멈출, 그러니까 작업이 다 완료될 그 지금 계획입니다. 기름 유출량에 대한 의혹부터 추가 유출 여부까지 주민들은 GS 칼텍스 측에 대해 큰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 GS 칼텍스 직원들이 촬영을 제지한다. 잠시만요. 주민 시절에 촬영을 잠시만요. 여기 공무지예요? GS 칼텍스 부지예요? 아니, 바로 있어요. 이제 가드석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칼텍스 대표인 회장부터 내려오라 그래. 아니, 여기 갔다가 왜 갔다가 지금도 큰소리 치고 있다고. 지금도 저치환기도 안 해놓고 저래놓고 빨리 달라놓고 기름 흘리게. 주민들은 GS 칼텍스 측이 유출량뿐만 아니라 유출된 물질까지 숨기려 해 마을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 사고 당시 검은 원유와 함께 치솟은 하얀 거품. 파손된 송유관은 육상으로 연결돼 있었다. 하얀 거품의 정체는 납사, 즉 나프타였다. 송유관만 확인해도 쉽게 식별이 가능한 상황. 사고 발생 다음 날에야 유출 사실이 알려졌다는 것이다.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는 심한 냄새를 동반하며 벤젠 등의 발암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엔 여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그 유출된 양은 태안에 비하면 굉장히 적었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그 냄새, 그다음에 두통 이런 거는 이제 훨씬 더 강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나프타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거기 때문에 실제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는 훨씬 세다는 거죠. 피해 지역에서는 사고 다음 날까지 나프타의 유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사고 수습 책임자인 해양경찰청장, 여수시장, 해양수산부 장관이 현장을 찾은 사고 다음 날. 현장 상황 보고가 이뤄지는 가운데 GS 칼텍스 측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저도 이거 온 지 한 2시간 됐는데. 예, 예. 지금 GS 칼텍스에서 누가 왔어요? 이건 뭔가 좀 GS 칼텍스에 와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얼마나 샜고, 이 성분이 뭐고, 이 성분이 얼마나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이런 걸 알고 우리가 방지 작업을 해야지. 주민들 저렇게 막 밖으로 내모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든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유출된 물질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모른 채 발암 성분인 나프타에 노출된 것이다. 방제 작업이 진행되면서 인근 병원으로 주민들이 몰려들었다. 이틀 동안 병원을 찾은 120여 명의 주민들 대부분은 두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했다. 입원한 지 6일째라는 초등학교 5학년 송가인 양. 독한 가스 냄새를 맡곤 두통과 울렁거림이 심했다고 한다. 그 바닷가에 있는 무슨 뭐 도로가 있어요. 가는 도로가 거기 걸어다니다가 친척들이랑 구경 갔다가 냄새를 맡아서. 냄새 좀 어땠어요? 냄새가 지독했어요. 김만덕 씨는 3일간 방제 작업을 하다 병원에 입원했다. 19년 전 사고 때에도 이번과 같은 독한 냄새는 없었다고 한다. 그전에는 그래도 그래 지름이 냄새가 안 나더만. 그전에는 이번에는 이 냄새가 그래 독거대 뭐 여러 가지가 뭐 새끼다 되냐. 빗대 가서 갖고 눈을 뜨고 볼 수가 없고 입이 마리고 목이 아프고 뭐냐 막 배가 뻗득이고 속이 사납고. 지난 16일까지 방제 작업에 참여한 지역 주민들은 약 8,200여 명. 이 중 병원 진료를 받은 주민의 수는 460여 명에 달한다. 이게 주민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간 것들은 문제가 크고요. 나프타기 때문에 휘발 성분이 많아서 순식간에 퍼졌고 그것이 여러 가지 그 건강상의 문제를 단기적이긴 하지만 문제를 야기시킨 겁니다.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겁니다. 신덕마을에 사는 조정채 씨. 설날 아침 사고 소식을 듣고 무작정 바다로 나갔다고 한다. 동네를 살리기 위해서,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나간 거지. 나갔는데 뭐 마스크 안 나가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마스크도 없지. 그러고 평소 입었던 작업복과 장갑을 낀 채 마스크도 없이 방제 작업에 매달렸다는 조 씨. 원유뿐 아니라 나프타라는 물질이 유출됐다는 걸 3일이 지나서야 알았다고 한다. 이것이 독극물이다 어쨌다 이런 말 한마디 한 사람 한 개도 없어. 뭐 어청계장이고 뭐 이거 뭐 그거 뭐 뭐라고 그런 사람들이 호남종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이제 뭐 아 요 독극물이 새끼 진게 어느 정도 해도 뭐냐 좀 조심해라. 요렇게 해야 될 건지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두통과 구토 증상은 물론이고 옷에 스며든 기름 찌꺼기 때문에 온몸 곳곳에 빨갛게 발진이 일어났다고 한다. 부인 곽순희 씨는 첫날 장갑마저 없어 고무장갑을 끼고 방제 작업에 나섰다고 한다. 다음 날이 돼서야 방제 물품을 지급받았다. 당시 받은 마스크는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는 주민들 중 일부에게만 지급됐다고 한다. 이거 지금 엊그제 이제 이거 이제 선창에 이럴 때 이제 냄새가 너무 돋고 돼갖고 이제 이걸 이제 그것도 다 주는 거 아니고 그 이제 배에서 이제 그 물로 싸는 사람들만. 발생이 많은 이런 유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방독 마스크는 지급이 되지 않았죠. 방진 마스크 말 그대로 먼지를 차단하는 거지. 휘발성 화합물은 전혀 차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마스크죠. 그런 걸 이제 쓰고 일을 한 거죠. 우리 심지어 쓰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요. PD수첩은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와 함께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체 영향 조사를 실시했다. 원유 유출과 방제 작업이 미친 건강상의 영향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 것이다.
방제 작업으로 인한 이제 건강 자각 증상을 여쭤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사고 이후에 생겨날 수 있는 스트레스 장애 척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 지역 주민들의 80% 이상이 두통이나 어지러움, 구토 증상을 경험했고 반 이상이 피부 질환을 겪는 등 신체적인 고통을 호소했다. 두통이 난다든지 옷이 메스껍다든지 손발이 떨린다든지 잠이 안 올 정도로 불안하다든지 혹은 복통 같은 증상도 뭐 20배 이상 높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하고 계셨고 아마 이런 증상들은 이런 작업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급성 증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고 초기 적절한 방제복이나 마스크가 있었더라면 줄일 수 있었던 증상들이었다. 어쩔 수 불가피한 사고를 하더라도 그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일하시는 주민들, 방제작업 모든 분들이 제2차의 피해를 입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 부분이 제일 우선 당장 신경 써야 될 초기 단계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방제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 대표를 만났다. 사고 초기에 마스크 등 용품 지급이 늦어진 이유를 물었다. 갑자기 닥친 거고 그다음에 그 상황을 빨리 대처하는 방법은 어째서든지 그 뭐 차단막 해상에서 활동하는 그것은 마스크를 받아서 뭐 한다거나 뭐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그 어떤 그 독성이 있는 그 공기가 흐른다 그러면 그게 대처할 수 있는 또 주민들을 오히려 작업장에 뭐 나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들이 또 강구가 됐었겠죠. 업체 대표도 사고 다음 날이 돼서야 나프타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사고 당시에는 전혀 그런 것은 통보받지 못했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대처 의지를 몰랐습니다. 그런 상황은 전혀 몰랐고 주민들도 몰랐고 저희들도 몰랐고 뭐 당 사고 난 그 현장 주변에서 아무도 몰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날 나프타가 유출됐다는 사실은 해경의 현장 조사를 통해 알려졌다. 송유관을 보고 유출 물질을 파악한 것이다. 그 다음 날 이제 유종을 확인하니까 원유는 뭐 36인치 파이프, 라퓨타는 뭐 30인치 파이프, 유성 혼합물, 후레싱은 뭐 18인치 파이프 이렇게 해서 아 그때 이제 이런 종류가 나갔는가 보다라고 했지 맨 처음에는 원유가 유출됐다라고 또 원유 부두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또 원유선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방제작업 원유라고 생각하고 방제작업을 한 겁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고자는 배출된 오염물질의 종류나 추정량을 신속히 알려야 한다. GS칼텍스 측은 원유만큼 유출됐다고 추정된 나프타 유출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다. GS칼텍스 쪽에서 해경 쪽에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그 절차상으로 보면 그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면 우리는 신고를 접할 때는 그냥 그쪽에서 원유가 터졌다 그러면 저희들은 일단은 방제가 우선이다 보니까 어떤 유종에 대한 사항은 크게 그렇지 않고 참여한 겁니다. 취재진은 GS칼텍스 측에 최초 유출량 추정치의 근거와 실제 유출량, 나프타 유출을 알게 된 건 언제였는지 물었다. GS칼텍스 측은 이 모든 질문에 해경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왔다. 지난 14일 이루어진 GS칼텍스 여수 공장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 해경은 GS칼텍스 측이 사고 관련 사항에 대해 축소 은폐 의도가 있었는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만 4천 리터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언론을 보니까 GS칼텍스는 해경에서 무리하게 뭐 많이 잡았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산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추후 더 밝혀낼 것입니다. 취재 중 만난 사고 수습 책임자들은 모두 안전대책에 소홀했던 이유에 대해 방제가 우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주민들의 안전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빠른 방제가 모든 것을 덮어주는 면제부가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사고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고 싶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취재했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신덕마을.
260여 가구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어장을 관리하고 양식장을 운영하며 해산물로 생계를 꾸려온 어촌마을이다. 마을 주민 조정채 씨. 사고 후 방제 작업에 힘쓰다 12일 만에 처음으로 배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어장에 쳐놨던 쭈꾸미 그물을 확인하러 가는 길. 조 씨 부부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검은색으로 변해버린 부표는 기름범벅이었다. 그물은 어장을 오가던 방제선에 휩쓸려 망가져 있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끝이 난 쭈꾸미 농사. 텅 빈 꼬막 껍질이 야속하기만 하다. 우리 어장이 여기가 거의 다 있는데 지금 없어져 있어요. 어장이 어디로 가 있는고 지금. 3월부터 시작되는 쭈꾸미 철에 매년 약 1천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조 씨 부부. 이번 사고의 피해는 앞으로 몇 년을 갈지 막막한 마음뿐이라고 한다. 그물이 살 길이 막막하지 않아요. 그러면 온 주민이 다 그지 않아요. 지금 우리 전부 그게 우리 친덕 탈매 터전이에요. 근데 그걸 다 잃고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동네 가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나 억울해서. 사고 지점에서 약 3km 떨어진 묘도. 주민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는 이곳도 친덕마을만큼 큰 피해를 입었다. 이곳에선 지난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양식장에 바지락 종패를 뿌려두었다고 한다. 채취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주민들의 안타까움은 더욱 컸다고 한다. 우리가 지금 요 밑에 양식장에 있어가지고 여기 작업을 여기에서 나오는 저 해산물을 가지고 생활을 해놔가지고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뭐 기름이 어릴 때 갔으니까 우리는 하루밖에 기름을 제거를 해야 양식장의 피해가 덜어올 것 아닙니까. 황금어장으로 불렸던 바다 인근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 한다. 사면이 이제 공업적으로 이미 이제 다 그 뒷모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탱크도 보십시오. 저 VCM이나 지금 가스 탱크도 타잖아요. 저거 하나 터지다면 가는 건 아닙니다. 저녁이면 시한폭탄을 안고 자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는 것이다. 미도가 사면이 전부 불바다라. 불바다 가운데 살아 우리가. 한방 터졌다 그러면 가보는 거야 지금. 사고 후 지역의 수산물 거래 시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소에는 경매 준비에 한창일 시간이지만 분위기는 썰렁하기만 하다. 사고 전에는 하루 평균 3-4억 원의 물량이 거래됐지만 사고 후 거래량은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곳에선 남해 각지에서 잡아온 수산물이 거래된다. 대부분 오염과 무관하지만 기름 유출 사고 보도 이후로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었다. 이제 출하지가 여수다 보니까 여수 인근에서 잡은 걸로 오해를 하시고 지금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바이어들이 주문해놨던 것도 지금 이제 취소가 되고 좀 보류가 되다 보니까. 사고 전 창고에 저장해놨던 수산물도 거래가 끊겼다고 한다. 하루하루 냉장료를 지불해야 하는 어민들의 부담만 커져가고 있다. 이때 그때 10%씩 그것마다 한 5년에서 6년 걸렸어요. 이제 좀 회복이 되려고 하는데 또 이런 문제가 나와보니까 우리 여수 시민들이나 또 우리 중도민들 진짜로 울상이죠. 수산물 특화시장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 활어와 건어물 등을 팔아 하루 1억 원의 매출을 올리던 이곳. 주말이면 손님으로 북적거리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고기들이 아주 너무 많이 잡아오는데 여수 하니까 우리나라 고기가 이런 고기가 기름 먹으면 전혀 도망을 가지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할까지 아닙니까. 여수에서 생산되는 어류, 폐류 전체가 반품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안전해도 이 피해 때문에 전체 어민이 대다수가 생계의 곤란을 느낄 정도로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2년 연속 관광객 1천만 명을 돌파했던 여수시. 한려해상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오동도는 이 지역의 대표적 관광지 중 한 곳이다. 오동도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한 펜션.
사고 발생 후 예약 취소가 늘었다고 한다. 취재진이 방문한 토요일. 평소엔 방 30개 중 반 이상이 찼지만 이날은 단 두 곳에만 손님이 들었다. 예를 보면은 한 4, 5년 시간 지나면서도 묻히기도 하지만은 이번 건은 좀 더 오래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일 사고 수습을 위한 첫 회의가 열렸다.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피해 지역 어민 대표들, GS 칼텍스 관계자 등이 보상 문제를 놓고 처음으로 모인 자리였다. 어민 대표들은 GS 칼텍스가 책임을 지고 우선적으로 피해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GS 칼텍스 피해자다. 도대체 해수부와 GS 칼텍스 대변인입니까 뭡니까? GS 칼텍스가 요상에 책임지겠다. 오늘 그 답변이 없으면 우리 어민들은 모든 방제 작업을 중지하고 칼텍스 앞에서 진을 쳐야죠. GS 칼텍스 측은 방제 비용에 대한 선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향후 보상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즉각 확인하고 대표들이 정해서 인력이 파악되는 대로 그런 생계 토전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생계 지원형 방제비 등은 곧바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GS 칼텍스 측은 어민들이 요구했던 보상의 주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서는 겁니까? 도의적인 책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거 있는 부분들은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물었지만 자리를 떠나는 관계자. 지금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신 적이 없으신데요. 의의적인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정말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끝내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다.취재진은 보상에 대한 입장을 다시 물었다. GS 칼텍스 측은 방제 비용과 의료비만 우선 지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고 책임자 중 하나인 선주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선주사는 싱가포르에 있는 오션 탱커스. 이 업체는 사고 소식을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공지해 놓은 상태다. 취재진은 오션 탱커스 측에 사고 후 지원한 피해 보상 활동과 보험금의 한도액, 그리고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 손해배상 계획에 대해 물었다. 오션 탱커스는 답변을 통해 사고 후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험의 한도는 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오션 탱커스가 진행하고 있는 정화 작업이란 무엇일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뭐 실제 이 방제를 직접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 향후에 그 방제비를 자기가 지급해야 되거든요. 예. 방제 조사라든지 앞으로 얘기 그런 이제 활동을 하는 거지 실제 뭐 가가지고 뭐 해파기를 한다든지 막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우이산호는 약 1조 원 규모의 선주 상호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알려졌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책임 한도액은 300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 언론에 나오는 그 책임 한도액. 네. 예, 그거죠. 그것은 10억부라고는 상관없습니다. 아, 상법에 대해서도 계산식이 있어가지고요. 아하. 예, 이게 사고 선박의 톤수가 16만 4천 톤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계산해보면은 뭐 한 300억 내 정도 됩니다. GS 칼텍스나 정부가 보상에 나서지 않고 선주사와 어민들이 직접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보상은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사건이 있었던 충남 태안시. 7년 전 갯벌을 뒤덮었던 오염의 흔적은 찾을 수 없지만 어획량은 크게 줄었다고 한다. 36kg이시요. 그전에는 뭐 400kg, 500kg 버글버글했는데 음시오. 사고 후 약 2년 동안 조업이 중단됐고 어획량마저 줄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보상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 1, 2년 동안 아무런 소득을 못 봤습니다. 그때 당시
예, 소득을 못 봐가지고 한 몇천만 원씩, 한 4천만 원씩 손해봤어요, 호당. 사고에 대한 보상은 받으셨나요?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사고 후 주민들이 받은 돈은 정부에서 우선 지급한 280만 원에 불과했다. 그마저 대출금 성격으로 다시 갚아야 할 돈이다. 보상금 관련 재판이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 사고 후 조업 중단 조치를 둘러싼 선주사와의 분쟁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대부분의 주민은 선주사가 요구하는 피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 재산을 투자해 펜션을 운영하는 정조영 씨. 1년에 1억 원이 넘었던 매출. 사고가 발생한 뒤 4년 동안 거의 영업을 못했다고 한다. 선주 회사 측에 피해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기각돼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당시 예약장부와 영수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지만 선주 회사 측은 그 자료들로는 수익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배가 와서 자기들끼리 빵 부딪혀갖고 기름 터트려놓고 생활도 못하게 하고 돈은 돈대로 손해를 보게 하고 그럼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연명할 수 있는 길은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저희 피해민들이 생각이었는데 저희는 나라에서 다 저희는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평생을 태안에서 살아온 정종호 씨. 7톤 낚싯배로 1년에 4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었다고 한다. 1년에 뭐 한 100여 번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때 당시 뭐 한 45만에서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하지만 정 씨가 받은 사고 보상금은 26만 3천 원이었다. 그렇죠. 그걸 보상을 26만 3천 원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범인들이 직접 선주사 측과 재판을 진행하면서 재판 건수는 약 12만 건으로 늘어났고 까다로운 규정 탓에 보상 비율마저 낮아졌다. 보상 받은 것은 약 4%대도 안 돼요. 지금 보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가 그게 중단됐단 말이에요. 왜? 재판이 진행 딱 소송이 걸리니까 지급하던 것도 IOPC 측에서도 지급 안 하고 중단을 시켜놓은 거죠.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고 피해 어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받되 보상의 내용이 더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법률적인으로 지원도 해줘야 할 부분도 있고요. 조정 중재 역할도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선적인 지원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아니면 뭐 건강보험료를 감면한 준다 또는 수입을 통해서 긴급 영어자금을 대출해 준다든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그런 제도 개선 방안에서 시행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기업과 관련된 크고 작은 사고의 수습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 감싸기란 오명을 얻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정으로 피해 주민들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해 그동안의 오명을 벗기를 바랍니다. 피디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